고대 그리스에서는 위기보다 더 심각한 절체절명의 상황을 아포리아라고 하고 인문학에서 그 해답을 구했었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적 해법이 필요할 때는 역사를 돌아보게 되죠. 특히 조선의 정치는 지금과 다를 바가 없어서 자주 소환되곤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조선시대의 왕, 1인자가 아니라 2인자, 참모가 주인공입니다. 참모로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신병주 교수께 청해봅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께서는 일찍이 역사 대중화에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특별히 조선의 참모에 주목하신 이유가 궁금해요. 사실 아무래도 이제 조선은 왕조 국가다 보니까 이제 왕 중심으로 이렇게 역사를 한번 써보는 게 중요하다 해서 제가 이 왕으로 산다는 것이란 책을 썼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또 왕 못지않게 왕을 보자 했던 참모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 왕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참모들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좀 이번에는 참모를 중심으로 조선의 역사를 한번 정리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 참모에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모를 통해 다시 들여다보는 조선의 정치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공부할 때도 아무래도 왕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왕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그 왕을 보좌 했던 참모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조선 왕조를 이끌어갔던 주요한 참모들의 유형과 더불어서 이들이 어느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 활동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까지 한번 살펴봄으로써 조선에서 이런 인물들이 배출이 되어서 역사에서 안정과 위기의 시기를 돌파해 나갔구나라는 이런 점을 한번 흐름으로 파악해 보시는 게 상당히 그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선이 1392년에 건국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15세기에 이르러서 문물과 제도가 정비되는데 이 과정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 킹메이커형 참모들이 다수 등장합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이 태조를 왕으로 만든 인물 정도전. 정도전은 사실은 고려 말 사람이죠. 고려 말에 이제 성장을 해서 당시 새로운 사상으로 흡수한 성리학 이념을 바탕으로 뭔가 세상을 바꿔봐야 되겠다. 그러려면 혁명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에서 결국은 혁명을 하려면 그 무력, 군사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판단에서 당시의 고려 말 정말 999 영웅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었던 이성계와의 만남을 통해서 무력을 확보해서 마침내 조선 건국에 성공을 합니다. 고려 말에서는 혁명가로, 그리고 우리 조선 건국 이후에는 바로 이 왕조의 설계자이자 건국자로서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정도전인데, 이 정도전이라는 참모가 아주 그 중요한 그 역할을 했던 점은 고려 왕조에 비해서 조선 왕조가 확실하게 여러 지표에서 훨씬 고려 시대보다 더 나은 지표들. 뭐 대표적으로 이 토지 제도에 있어서 공개념이 강조된다라든가, 과거 제도에서 상당히 그 일반 백성들까지 응시가 가능하다라든가, 이런 시스템에서 아주 그 고려를 뛰어넘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제도를 확보를 해나갑니다. 그리고 이 정도전은 스스로도 이런 자부심을 가져요. 그 당시에 이 조선시대까지도 중국 역사에서 최고의 왕과 참모의 관계를 누구를 거론하냐 하면 한나라를 건국한 한고조와 장량이라는 참모를 거론을 하면서 한고조가 장량을 잘 이용을 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정도전은 뭐 정말 약간 뭐 술을 좀 드셨을 때나 뭐 이럴 때 사석에서는 한고조가 장량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장량이 한고조를 이용을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태조 이성계가 정도전 자신을 이용한 게 아니라
정도전이 오히려 이성계를 잘 이용을 해서 조선 건국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이런 자부심을 가져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정도전이라는 인물은 건국 후 불과 6년 만에 이 정치적 라이벌인 이방원에 의해서 결국 피습을 당하거든요. 그렇게 되는 원인은 정도전은 조선이란 나라는 기본적으로는 왕보다는 신하가 더 중심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왕은 세습되는 존재니까 이 경우에 따라서는 세종과 같은 능력 있는 왕이 배출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연성군 같은 이런 왕이 배출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서 가장 능력 있는 재산, 자신과 같은 인물. 그리고 실제 태조는 정도전에게 상당히 그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조선 건국의 마스터 플랜을 짰던 인물이 정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뭐 이 한양천도라든가 이 서울에 지금 있는 우리 경복궁, 바로 이 조선 왕조의 정궁이자 북궁인데 요 경복궁을 완성한 것도 정도전. 그리고 우리 이렇게 서울 이 북악산 또 뭐 낙산, 인왕산 이렇게 둘러서 한양도성을 쌓았는데 요 한양도성의 건설 책임자도 정도전이었다. 이 정도전이 기본적으로 상당히 기틀을 잘 잡아 놓았기 때문에 조선 왕조가 500년 이상 장수할 수 있는 이런 바탕을 마련했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정도전과 같은 그 조선 초기에 창업한 이 태조 이성계를 도운 이 킹메이커 이런 역할을 바로 이 태종에게 있어서는 하륜이라는 사람이 하게 돼요. 이 하륜이라는 인물은 태종을 보좌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그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데 재밌는 것은 태종과의 만남이에요. 태종이 아직 왕으로 있던 시절, 즉 그 왕자로 있던 시절에 하륜이 당시 그 이방원이죠. 태종의 장인이었던 민재라는 사람하고 상당히 친한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하륜은 이제 민재를 보고는 내가 좀 관상을 볼 줄 안다. 내가 좀 관상을 볼 줄 아는데 자네 사이가 왕이 될 관상이다. 나에게 자네 사이를 잘 소개해 주면 내가 이렇게 좀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접근을 내가 결과적으로 왕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보면 우리 관상이라는 영화 보시면 이 여기에는 왕이 될 관상이라는 그 주인공은 세조잖아요. 근데 그런 그 뭐 기록은 전혀 없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관상이라는 영화는 하륜이라는 인물이 관상을 잘 본 이런 흐름에 착안을 해가지고 왕은 아무래도 태종보다는 세조가 조금 흥행이 될 것 같으니까 이 세조의 시대에 관상을 접목해가 만든 그런 영화다. 그리고 이 하륜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재밌는 일인데 결과적으로 이 태종을 지킨 일이에요. 이 태종이 왕이 되고 난 후에 태조 이성계가 상당히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방원이 왕자 시절에 주도한 왕자의 란으로 정도전과 그 가장 이뻐했던 막내 아들 방석을 제거하고 결국은 이제 태종이 이제 형님인 정종을 잠깐 거쳤다가 왕이 되자 화가 나시는 거죠. 그래서 고향인 함흥으로 돌아가 버려요. 나 저놈 저 꼴도 보기 싫다. 이 태종 입장에서는 왕이 돼가지고 일반 백성들에게는 저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라 막 유교 윤리 이념 막 강조하는데 백성들 생각에도 뭐 자기는 아버지 늙은 아버지 저 함흥에 그 저 거의 방치해 놓고 뭐 우리한테는 왜 저렇게 효를 강조하느냐. 이게 요즘 표현을 하면 말빨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태종이 아버지를 모셔오게 하기 위해서 함흥으로 사신을 보내는데 이 태조 이성계가 화가 나서 그 사신들을 다 죽여버리죠. 이렇게 해서 나온 유명한 사자성어 뭐가 있죠? 함흥 차사. 함흥으로 보낸 차사는 그 지역에 보낸 사신이란 뜻이에요. 함흥 차사도 있고 전주 차사도 있고 안동 차사 다 있는데 함흥 차사가 유명해진 것은 바로 이성계에 의해서 함흥 차사들이 제거된 그런 스토리에서 비롯돼요. 그런데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이 함흥 차사로 간 사람을 겨우 이성계를 설득해서 결국은 그 한양으로 궁궐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도 이성계가 이 궁궐로 돌아온 것을 결심을 해놓고는 이 분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이제 몰래 활을 가지고 갔다 그래요. 그래서 이
태조 이성계가 이 아버지를 그 환영하는 큰 뭐 이런 연당 같은 걸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환영 대회장 요즘으로 치면 뭐 플래카드도 붙었을지 모르겠는데 환영 아버님 태조 이 뭐 그때는 태조라고는 안 불렀으니까 뭐 아버님 환영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정말 환영 그 장소에 하륜이라는 인물이 미리 점검을 왔어요. 점검을 와서 이렇게 보니까 천막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요 천막을 올리는 데 사용했던 나무 기둥이 너무 얇다. 다 이걸 두꺼운 걸로 교체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 실제 그렇게 다 교체를 해요. 정말 이성계가 몰래 가지고 온 화살로 태종을 향해 쏘았는데 나무 기둥이 조금 얇았으면 맞을 뻔도 했는데 그 굵은 기둥에 딱 맞았다. 이성계가 이거는 뭐 하늘의 뜻이다 이렇게 해서 부자가 화해를 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하륜이라는 인물이 그 위기 순간 정말 탁 기지를 발휘해서 태종을 지킨 이런 스토리가 또 기록으로 전해진다라는 거죠.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태조 이성계가 명궁일 때가 뭐 20대 30대였지 그때 거의 나이 70이거든요. 요즘 기준으로 하면 거의 한 80, 90 정도 되시는 노인이세요. 아무리 나무 기둥 얇게 이렇게 만들어도 맞췄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데 그 스토리가 그렇게 전해지고 있다. 세종이라는 왕은 정말 대단했던 게 본인도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였지만 정말 능력 있는 인재들 요즘 표현을 하면 다 주변에 이 참모들로 드림팀을 만들어요. 재상 쪽에서는 황희, 맹사성, 허조, 유관, 음악 분야의 박연, 과학 분야의 장영실, 이천, 국방 분야의 최윤덕, 김종서, 그리고 아예 집현전 학자들, 뭐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이런 정말 최고의 그 참모 드림팀이 만들어진 게 세종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세종이라는 왕이 또 대단했던 게 우리 명재상의 대명사로 기억하고 있는 황희정승 같은 분은 사실은 그 세종이 왕위에 오르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원래 태종의 후계자로 지명되었던 인물은 양녕대군이었거든요. 양녕대군이 세자로 지명이 되어가지고 14년간 세자 생활을 했는데 워낙 양녕대군이 사고를 많이 쳐요. 뭐 어릴 때부터는 너무 공부에 관심이 없고 수업시간에 빠지기 일쑤였고 나이가 좀 들었을 때는 계속 기생들하고 뭐 연문, 요즘으로 치면 스캔들이 주인공이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태종이 결심을 합니다. 저 아들을 그대로 후계자로 삼았다가는 정말 나라 말아먹겠다. 그렇게 해서 세 번째 아들 충령을 현명한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는 논리로 등용을 하거든요. 그때 이 황희정승은 반대를 해요. 이렇게 한번 원칙을 어기면 또 이제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종이 화가 나가지고 황희정승을 유배를 보내는데 이 황희정승은 세종이 왕이 올랐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뭐 나는 정치 인생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손을 내미는 거죠. 이 경은 이러이러한 능력이 있으니까 특히 황희정승이 어떤 점을 세종이 평가하냐 하면 참모로서 황희의 능력 중에 크게 두 가지를 딱 지적을 합니다. 경은 저우가 같은 존재다. 요즘으로 치면 정치적 균형감각이 있다. 또 하나 지적하는 게 경은 시초, 점을 칠 때 뽑는 풀과 같은 그런 능력을 갖췄다. 우리 요즘 표현으로 하면 적절한 정책, 요거를 딱딱 이렇게 올린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그 황희의 장점을 바로 이제 정확히 알고 포용의 리더십. 한때는 나를 반대했던 사람이긴 하지만 나라에 필요하면 이런 사람들은 충분히 등용할 수 있다라는 결국 이 세종의 이런 그 포용적인 리더십에 의해 황희정승은 다시 명재상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도 잘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과학자 장영실도 세종과 이 감동 스토리가 있어요. 뭐냐면 장영실은 신분이 천민이었어요. 어머니가 부산 동래연의 관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관청에서 일하는 기생, 조선시대 이 기생의 신분은 천민이었고 당연히 그 아들도 천민이에요. 아버지도 별로 신분이 좋지 않았어요. 중국의 원나라의 소주 항주 출신이다.
요즘으로 치면 약간 이 다문화 가정의 그 청소년 같은 그런 어떤 그 좀 신분적으로는 아주 그 좋은 처지가 아니었지만 바로 이 세종이 그 장영실과 같은 사람도 그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고 장영실에게 그 정규직, 요즘으로 치면 정규직입니다. 이 정규직을 부여하고 연구소 차려주고 중국 유학까지 보내주면서 장영실을 적극적으로 후원을 했고 그렇게 해서 장영실이 개발한 바로 과학기구가 뭐죠? 작용은 이 물시계입니다. 그 시대에 세종시대에 해를 이용해서 시간을 측정하는 해시계는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되었는데 해시계의 결정적인 약점은 뭐 실내라든가 또는 뭐 밤에는 작동을 못하잖아요.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시계를 만들라. 이 물의 힘을 이용함으로써 정말 밤이나 낮이나 실내든 실외든 전천으로 이렇게 작동하는 시계. 바로 이 작용물을 만든 것은 바로 이 세종시대 최고의 과학적 성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종시대에는 집현전이라는 연구기관을 설치해서 아주 능력있고 정말 우역적인 이런 학자들을 대거 이제 양성을 했는데 집현전에서 성과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세종시대에 뭐 훈민정음 창제라든가 각종 편찬사업의 아주 그 중심적인 뭐 그야말로 연구센터 역할을 했던 곳이 집현전이었는데 그 집현전은 사실은 36년만 존속하고 세조 때 집현전이 폐지가 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 집현전 학자를 중심으로 단종 복위 운동을 전개했다. 바로 이 단종을 정말 결과적으로 폐위시키고 왕위를 찬탈한 그 세조의 모습에 대해서 이것은 성리학의 의리나 도덕 이런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성삼문, 박팽년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단종 복위 운동을 전개하는데 그 중심에 사실 집현전 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조 때는 집현전이 단종 복위 운동의 중심지다라고 해서 바로 폐지해버린다. 그러나 오히려 역사의 승리자는 이 단종 복위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이 성삼문 등은 사육신으로 중신의 대명사로 조선 시대는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널리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삼문하고 또 대척점에 섰던 대표적인 인물이 신숙주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숙주는 사실은 이 성삼문하고 그야말로 절친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종 때 훈민정음을 창제하시고 이 3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반포하는 과정에서는 두 사람이 요동에 와 있던 황찬이라는 중국의 언어학자를 만나러 가기도 했고 정말 친한 친구 사이였는데 결국은 세조가 왕위를 잡은 후에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갔다. 이 성삼문은 세조에게 저항하는 그런 길을 걸었다면 신숙주는 세조 시대의 정권에 협조를 해서 상당한 그 뭐 어떻게 보면 능력을 발휘해요. 그래서 이 신숙주는 한동안은 또 변절의 아이콘으로 많이 인식되기도 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 그 잘 이렇게 쉬는 나무를 뭐라 그러죠? 숙주나무라 하잖아요. 이 숙주나무로 유래도 근데 사실 좀 아마 많은 분들이 놀라운 게 되는 것은 신숙주가 조선 전기 그리고 이 16, 17세기까지도 그렇게 욕을 먹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조선 전기에 특히 세조 때 이 문물 편찬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 문화 정비에 아주 큰 역할을 했던 이런 면모가 상당히 강조가 되었는데 이 신숙주가 오히려 변절자의 이미지로 기억된 것은 조선 후기에 와서 성삼문이 복권이 됩니다. 이 사육신이 이제 숙종 때 와서 복권이 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제 사람들이 뭔가 이 비난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찾은 거예요. 그때 포착된 인물이 신숙주다. 사실은 세조 정권에 협조했던 사람들 많거든요. 뭐 한명회도 있고 권람 뭐 정인지. 근데 왜 신숙주가 뭐 가장 그 비판을 많이 받았을까? 거기에는 성삼문과 너무 이제 절친했던 이런 관계도 분명히 작용했을 거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는 신숙주는 한편으로 보면 이 수양대군하고 아주 그 뭐 초기부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수양대군에 대해서는 끝까지 의리를 지켰다. 그리고 이 신숙주는
상당히 이 당시에 관료학자로서 여러 가지 뭐 외국어라든가 학술, 뭐 문화 이런 면에서 정말 그야말로 천재적인 지식인이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신숙주의 그런 어떤 이 관료로서의 이 능력, 이 세조와 또 성종 시대까지 그 조선 전기 정치 문화의 주역이라는 점을 강조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시각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는 인물이 신숙주입니다. 15세기에 이런 신숙주와 같은 인물과 더불어서 상당히 관료로서 많은 업적을 남기는 그런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조선전기 세조에서 성종시대에 이르는 시기는 문물과 제도가 정비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예전에 국사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조선시대에 편찬된 역사책인 동국통감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이 지리지인 동국여지승람이 완성되는 이런 시점이 성종 때인데 우리 성종하면 한 명에 또 한 명에 하면 어느 공간이 기억이 되나요? 우리 지금 뭐 서울의 대표적인 그 아파트촌으로 자리 잡고 있는 압구정동의 유래가 되는 인물이 바로 한명예인데요. 한명예가 압구정을 이렇게 지을 수 있었던 것도 당시에는 한강 주변에 정자를 지을 수 있는 그 뭐 주체는 왕 아니면 왕실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의 그 뭐 망원정이라든가 낙천정이라든가 제천정, 화양정 이런 정자는 전부 다 왕이나 뭐 효령대군과 같은 왕실 사람들이 지었는데 이 한명예가 결국은 이 한강에도 주변에서도 아주 경치가 좋은 곳에 압구정을 조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권력이 셌기 때문입니다. 한명예의 권력은 세조가 왕위에 오르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계유정난이라는 사건, 1453년에 일어나는데요. 이 계유정난을 거의 그 한명예가 주도를 해요. 세조의 참모로서. 계유정난을 성공시켜 완전히 권력을 잡고 그 2년 후에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르는 이런 과정이라든가 1년의 과정에서 계속 1등 공신으로 그야말로 끝나지 않은 한명의 천하를 이제 이 뭐죠? 한명의 천하의 시기를 만들어 나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두 명의 딸을 왕비로도 보내요. 한명의 그 딸 중에 장순왕후라는 분은 예종의 왕비로 그리고 우리 공회왕후라는 분은 성종의 왕비로 보낼 정도로 그리고 특히 공회왕후 한씨가 한명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 성종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성종이 바로 이 한명의 사위라는 이 후광이 아주 깊이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대 권력자였던 한명에도 결국은 그 권력에 막을 내리는 계기가 된 것은 이 압구정 때문이었어요. 이 압구정이 워낙 그 뭐 경치도 좋고 연애 장소로도 아주 그 사용을 하기 좋으니까 중국 사신들도 자주 왔다 그래요. 근데 이 한명이가 자기 개인 손님은 봤는데 이 한 번은 이제 성종이 왕의 손님들을 이제 그 중국에서 손님들 오니까 한명이한테 저 압구정 좀 빌려 달라. 거기 우리 저 손님들 좀 가게 좀 한번 좀 준비 좀 하라. 이런데 이 한명이가 이거를 거절을 해요. 뭐 여기 좀 뭐 그러면 우리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될 게 많잖아요. 왕명임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한명의 입장에서는 내가 저 사위 왕으로 만들어준 사람인데라는 그런 의식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막 성종이 이제 그 시기에는 이제는 한명의 사위다라는 입장보다는 왕이라는 입장이 강해요. 감히 신하가 왕의 명령을 거절해? 이러면서 성종이 상당히 불쾌한 기색을 보이니까 한명예가 다시 이런 제안을 해요. 그럼 궁궐에서 쓰는 그 용봉차일이라 그래가지고 용과 봉황이 그려져 있는 차일 그런 천막 같은 거를 이거를 보내주시면 요즘으로 치면 이거 협찬하시면 제가 어떻게 해보겠습니까? 해보겠습니다. 이러니까 이게 더 왕을 자극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 압구정 천막 사건으로 인해서 한명예는 정계에서 쓸쓸하게 퇴장을 당합니다. 우리 어떤 권력자라도 너무 이제 권력을 믿고 너무 이제 그것을 뭐 남용을 한다거나 그것을 과신을 했을 때 그 말로가 얼마나 비참하다라는 것을 한명예의 사례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 또 이제 500년을 존속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위기의 순간도 있었죠. 특히 쫓겨난 왕들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연산군, 광해군. 그런 이 쫓겨난 왕들에게도 분명히 참모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참모들은 너무 이제 왕의 독재라든가 또 왕의 전횡에 대해서 뭐 이 비판하고 견제하기보다는 거기에 영합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왕들이 반정으로 쫓겨나게 하는 이 빌미를 제공했다라는 점에서는 그 참모들도 역사 속에서 책임을 면치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선시대 정치적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사화하면 항상 그 떠오르는 왕이 연산군입니다. 연산군 때 그 큰 두 번의 사화가 일어나거든요. 무호사와 갑자사화. 그런데 이 연산군에게도 어떻게 보면 참모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너무 이제 문제가 많은 그런 그 인물이 등장을 하죠. 이 흥청 출신으로 들어왔다가 결국은 후궁으로까지 오르는 그런 인물인데 우리 장록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도 많이 등장을 했는데 사실 이 연산군이 그렇게 이 폭군이고 정말 신하들한테 가혹한데 장록수에게만은 정말 꼼짝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실록의 기록에도 보면 연산군을 뭐 어린아이처럼 부리고 노예처럼 부렸다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그리고 이 장록수가 뭐 요구하는 거는 다 들어줘 버렸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장록수가 국정농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안겨줍니다. 그리고 연산군의 이런 뭐 사치와 향락 정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용어가 지금 이 자료에도 보이지만 경해루 연못가에 매번 그 기생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 기생들하고 정말 엄청나게 큰 파티를 해요. 밤에도 횃불을 그 밝혀놓고 이제 뭐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때 이 전국에서 뽑힌 기생을 칭하는 용어가 운평, 운평에서 승진하면 흥청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이것을 조롱을 해서 뭐라 그런다? 흥청, 망청 이렇게 이제 정말 연산군의 그 사치와 향락을 비꼬던 그 말이 잘 이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런 역사의 경험이 이런 용어로 남는 이런 사례가 되게 많아요. 우리 대표적으로 지금 막 코로나로 너무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데 이 조선시대에도 전염병이 아주 유행했던 시기가 많았고요. 이 전염병의 그 어려움을 정말 그 대변하는 그런 용어 우리 지금도 많이 그 하고 있는 말인데요. 우리 지금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뭐를 치르다 그러죠? 홍역을 치르다. 그리고 아주 힘든 상황에서 벗어났을 때 뭐를 떼다? 학을 떼다라 그러죠. 이 학질이라는 전염병에서 나온 말이고요. 사실 조선시대 제일 심한 욕 중에 하나가 예의 연병할로. 되게 심한 욕이죠. 아마 요즘 같으면 예의 코로나다 걸려라 잃어버리면 이거 완전 싸움 납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 흥청망청의 고사에서 역사에 대한 그 사람들의 평가가 얼마나 준엄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광조도 한때는 중종의 왕의 남자라고 불릴 만큼 뭐 최고의 인물이었어요. 이 중종이 조광조를 파격적으로 등용을 해서 그 요즘에 검찰총장에 해당하는 대사원에까지 임명하면서 개혁정치를 진두지휘하게 하는데 때오는 시점에서 이 중종하고 서로 대립이 되는 거예요. 이 조광조가 추구하는 어떤 개혁정치의 화살이 훈구파에게도 향해져 있었지만 상당히 왕을 정치적으로 부담스럽게 하는 이런 상황으로 계속 몰리자 결국 중종이 바로 1519년 하룻밤에 조광조를 갑자기 구속을 시켜가지고 붕당을 만들었다라는 죄목으로 결국은 전라도 능주에 유배시켰다가 결국 그곳에서 사약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 한때는 정말 개혁 가로서 정말 왕의 신임을 받은 최고의 관리로서 승승장구하다가 왕하고 이제 대립이 되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왕권과 신권의 갈등이에요. 그래서 이 조광조와 이 중종이 갈등을 일으키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조광조가 경연을 상당히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왕이 학습을 해서 이 성군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받아들여지다가 나중에는 이게 도대체 나를 압박하는 거 아니야?
누가 왕이냐 이거죠. 그런 부분에서 결국 중종과 조광조는 갈라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조광조는 기묘사로 사약을 받고 그 희생이 되지만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조광조 사후에 조광조의 그런 성리학이라든가 조광조가 추진했던 개혁정치를 계승하려는 그런 세력들이 계속 이제 이어지면서 조광조는 훗날 그 조선시대 학자들의 최고의 영예 중에 하나가 성균관 문묘에 공자와 함께 배양되는 거예요. 이 성균관 문묘에 종사되는 다섯 명의 현인, 오현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조광조가 포함이 됩니다. 왕의 의지로 하루아침에 선봉장이 되었다가 또 하루아침에 좌천이 됐잖아요. 참모의 운명이 참 얄궂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광조의 경우는 특히 그렇죠. 정말 그 전날까지 자신을 최고로 신임했다고 생각을 했던 네. 왕이 바로 자신을 이제 구속시켜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사역을 내리거든요. 이 조광조는 유배지에서도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왕이 나를 풀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그 원인은 뭐냐. 결국 왕권에 도전했을 때 그때는 아무리 측근이라도 결과적으로 이 제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조광조와 같은 경우는 중종이라는 왕이 기본적으로 좀 변덕이 심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 참모의 운명이라는 것은 왕의 능력에 의해서 좌우될 수도 있다라는 것 이것도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바로 이 16세기 후반 아주 그 큰 국난을 당하게 되죠. 1592년에 일어나는 임진왜란이 바로 이 최대의 국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국난을 또 극복해 나가는 또 위기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명참모들이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그 임진왜란 때 유송용이라든가 또 뭐 우리 어떻게 보면 이수인 장군도 이 국방 분야의 뭐 최고의 참모라고 이제 할 수도 있는 그런 인물들이 이제 배출이 되고 의병장으로서 조헌과 같은 이런 인물들이 이제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바로 우리 율곡이지 선생이 신반 양병설을 주장을 해가지고 이 전쟁에 대비해야 된다. 특히 우리 율곡이와 같은 분은 바로 이 학자이면서도 상당히 정치적 감각이 좋아가지고 여러 가지 그 제도 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인물이에요. 그중에 바로 이 신만 양병설도 들어갔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제안이 있었지만 그 당시의 왕인 선조를 비롯한 뭐 대부분의 관료들은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했고 결국 1592년 4월 임진왜란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이 임진왜란 시기에도 선조가 평양 지역으로 피난을 갔다가 의주로 갈 때 함께 했던 인물이 정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철이라는 인물은 아마 이 국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관동별곡이라든가 이런 자료 때문에 국문학의 뭐 최고 인물이다 이렇게 꼽고 있는데 사실 정철은 선조의 대표적인 뭐 이 참모 역할을 했던 인물이에요. 근데 이 정치인 정철은 너무 이제 강경 노선을 걷는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적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 정철은 서인의 영수로 활약을 했는데 특히 반대 정파인 남인이나 북인들은 정철하고 상당히 그 갈등 관계에 있었던 그런 측면이 많았던. 그래서 이 정철이라는 문학인의 이면에 정치인 정철의 모습도 함께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임진왜란 때 정말 그 헌신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많은 의병장들이 등장하는데 그중에 또 한 명이 조헌입니다. 조헌은 관료이기도 하면서도 정말 국난의 시기에 의병을 일으켜서 최후까지 저항하다가 결과적으로 지금의 이 금산전투에서 대거 이제 그 병력들과 함께 희생을 당하시죠. 그래서 지금 또 이 금산에 가면 700의총이라 해서 조헌과 더불어 싸웠던 의병들의 무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임진왜란이라는 이 국난의 시기에 바로 일본군의 선봉으로 들어왔다가 우리 조선에 귀한 장군이 있어요. 김충선이라고 일본 이름은 사야가인데 바로 이 선조 입장에서 보면 조선에 투항을 하니까 상당히 충성스럽고 고마운 사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충선으로 하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김충선은 일본군의 선봉장에서 조선군 장수로 변모를 해가지고 상당히 이 전과를 올리기도 해요. 이 귀하인의 아주 그 뭐 효시가 될 수 있는 이런 인물인데 우리 역사 속에서도 귀하인의 활약이 두드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과거 제도를 고려에 처음 실시하게 한 인물 쌍기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 그 중국의 후주 출신 귀하인이었고요. 바로 이 김충선 그리고 이 서양인 중에서는 인조 때 제주도에 표류해 왔다가 결국 조선에 귀한 인물 하멜은 아니에요. 하멜은 탈출했죠. 이 네덜란드인 벨테브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얀 벨테브레니까 요 성을 하사할 때 비읍으로 시작하는 성 중에 박씨 그리고 얀으로 시작한 이름이 이제 얀이니까 박연. 그래서 이 벨테브레가 박연으로 된 이 서양인 중에서 아주 그 최초의 귀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지금도 우리 보면 특히 스포츠 분야에서 상당히 귀하인들이 많이 이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귀하인들이 역사에서 활약했던 이런 뿌리들을 찾아가 보면 또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또 임진왜란 하면 아마 이순신 장군과 더불어 가장 중심으로 떠오른 인물 누굴까요? 우리 유성룡 선생이 있습니다. 서해 유성룡. 바로 이 유성룡은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에 자신이 영의정으로서 또 이 전시정부의 그 책임자로서 여러 가지 그 경험들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이런 전쟁이 없어야 되고 이런 전쟁을 잘 그 대비를 해서 후한을 상가해야 한다. 그래서 사실 징비록의 징비의 뜻은 징계할징 상갈비 미리 징계하여 후한을 삼가한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에 유성룡이 고향인 안동 하회마을에 가서 집필한 바로 그 책입니다. 그리고 이 징비록을 통해서 그 임진왜란의 어떤 경험을 다 알려줌으로써 우리의 어떤 대비책을 세우는 이런 조수를 남겼다라는 점에서 유성룡은 실제 전쟁 상황에서도 정말 그 최전선에서 활약을 했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이런 명절을 남긴 그런 또 인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참모들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참모 중에 참모는 누구인가요? 제가 이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아무래도 참모 뭐 강의라든가 네. 뭐 책에서도 이제 분명히 이제 1등을 좀 꼽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항상 거론했던 인물이 오리이원익이라는 분인데 선조에서부터 인조, 광해군, 인조 때까지 사실 그때 선조, 광해군, 인조가 다 정권의 성격이 다 달라요. 그런데 바로 이원익 같은 사람은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어떤 왕이라도 옆에 두고 있었던, 두고 싶었던 참모. 정말 그야말로 국가의 이익이라든가 민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뭐 대동법을 실시한다라든가 또 임진왜란 때는 국방에서 아주 최일선에서 활약을 했고 그럼에도 집은 정말 가난하게 사셨어요. 겨우 비나피하는 초가집에 사니까 인조가 이것을 알고 집을 하사합니다. 바로 이 집이 관감당 이원익이라는 인물을 잘 보고 이것을 느껴보라라는 뜻으로 볼관 느낄관 이 관감당이라는 당호를 하사했는데요. 관감당의 모습은 지금 광명시에 가면 바로 우리 이원익 선생의 관감당이 지금 이렇게 잘 남아 있어서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 후기에 가면 당쟁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돼요. 그 동인에서 갈라진 남인, 북인, 그리고 이 서인, 서인에서 노론, 소론 이렇게 갈라지는 이 과정 속에서
당파의 영수로 활약하는 그런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 후기 당쟁사에서 빠지지 않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암 송시열이라는 인물인데 실록에 그 이름이 3,000번 이상 등장을 해요. 항상 이 인조 때부터 숙종 때까지 그 정치사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송시열이었습니다. 그런 송시열에게 맞수가 등장하는데 바로 우리 조선왕 숙종. 결국 송시열이라는 인물은 숙종의 이런 그 당쟁을 뭔가 어느 정도 억제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하나의 그 정책 차원에서 결국 송시열을 제주도로 유배 보냈다가 이 정읍에서 사약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송시열이라는 인물은 숙종으로 보면은 아버지인 현종, 할아버지인 효종, 바로 이 증조 할아버지인 그 인조도 정말 제대로 그 이렇게 컨트롤하지 못했던 그런 인물에게 사약을 내렸다. 그래서 이 숙종이라는 인물도 저는 재조명을 해야 된다. 이제까지 상대적으로 이 숙종이 별로 이제 인지도가 낮아요. 숙종이 인지도가 낮은 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인물 누굴까요? 바로 이 장희빈. 장희빈이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숙종이라는 인물이 장희빈의 유명세에 많이 가려져 있는데 이 숙종이라는 왕을 또 한번 재평가할 필요가 있고 숙종 시대에 상당히 많은 그 당쟁사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당쟁을 종식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숙종의 그런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영조, 종조 시대의 정치적 안정이 가능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참모 중에 또 참모로 꼽을 수 있는 사람, 다산 정약용. 우리가 다산 정약용 선생 하면 실학자로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정조 시대에 정조를 보좌하는 대표적인 참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조가 수원화성을 건설을 하거나 또 이 수원에 행차를 하실 때 한강에 배다리를 설치를 해요. 이 배다리 설치하는 데 있어서 정약용이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었고요. 특히 이 정조 때 그 형조 참의로 있으면서 요즘으로 치면 수사관으로서도 아주 큰 역할을 했고 또 의사로서도 아주 돋보이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정조 시대에 그야말로 빛나는 참모 역할을 했는데 이 정조 승하 후에 안타깝게도 유배의 길을 걸어갔고 오히려 그러나 정약용 선생은 그 유배를 기회로 활용해서 그 유배의 시기에 자신을 이제 정리하고 학문을 완성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18년간의 유배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실학자 정약용이라는 이름을 확실하게 각인시켰다. 정조 시대는 참모, 유배 시절에는 실학자라는 길을 걸었던 인물이 다산 정약용 선생이었습니다. 조선 건국의 설계자부터 조선 후기 실학의 완성자까지 우리 조선의 역사 속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그런 참모들의 모습을 뭐 이분들의 행적과 더불어 또 활동 공간 그리고 그런 활동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뭐 의미랄까요? 이런 내용들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아마 이 강의 들으신 분들은 상당히 지금의 시대하고 닮아있는 그런 참모들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었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라는 거죠. 과거의 그 사건들이 단지 옛 이야기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오늘날의 시점에 상당히 생동감 있게 살아오는 이런 장면이 매우 많다라는 점. 이것을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우리가 바로 그런 참모들의 행적에서도 뭐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그런 모습들은 우리의 시대에 잘 계승을 해나가야 될 것이고 반대로 이런 왕의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또 뭐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이런 참모들의 행적은 우리가 이것을 비판하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또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이 조선시대의 이런 인물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 아주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역사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하는데 참모야말로 군주의 거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사생의 공동체 여러분께서 질문을 미리 보내주셨는데 한번 볼까요? 하대성님의 질문입니다. 참모를 독려하는 건 결국 왕이었는데요. 조선시대 중 가장 참모를 잘 활용했다고 생각하는 왕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역시 세종이죠. 우리 역사 속 최고의 성군이라고 할 수 있는 세종은 본인도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였지만 참모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제 그 정책을 맡기고 특히 집현전과 같은 그런 참모들을 양성하는 기관을 설치했다라는 점에서는 역시 세종이라는 왕이 최고의 또 참모를 잘 등용했던 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괜히 세종대왕이 아니네요. 예. 정말.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황상균님의 질문입니다. 조선시대는 무궁무진한 이야기 천고 같습니다. 보다 쉽게 역사에 접근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근데 뭐 요즘은 역사를 다루는 여러 가지 그 뭐 매체들, 뭐 여러 영상 자료 같은 것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한번 본 후에 이제 현장을 직접 한번 찾아보시라. 바로 그런 그 관련 현장들을 직접 밟아보면 네. 아, 이 세종께서 이 집현전을 설치한 곳이 이곳이고 뭐 종조가 이 수원화성을 설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게 참 느낌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좀 넓은 역사 속 현장으로 이제 한번 발을 내딛는 순간 역사가 더 가까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교수님의 강연 덕에 조금 더 새로운 시각으로 조금 다른 시각으로 조선의 정치를 바라본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역사 연구가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에는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가 지니기에 너무 큰 것을 갖게 된다면 재난을 당한다고요. 너무도 작은 몸뚱이에 너무 큰 음식상을 베푼다든지 너무도 작은 영혼에 너무 큰 권력이 쥐어지게 된다면 그 결과는 뻔하다. 완전히 전복될 수밖에 없다. 리더가 될 운명이 따로 있는 시대는 아니지만 영혼의 크기와 권력의 크기의 상관관계에는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요. 리더를 희망한다면 자신부터 되돌아봐야 한다는 건 동서고금을 막나하는 것 같습니다. 사색의 공동체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